누가 내 엄마를 사랑하고 내 엄마를 여자를 보는 그런 환각 속에 있는 남자를 누가 끔찍해서 살겠냐. 자, 주세요. 자, 이름. 메인이요? 자, 이름. 어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 뭐가 이렇게 마음이 되게 급하냐, 우리 삼촌아. 결혼했어요? 예,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한 지 얼마나 됐어? 1년 좀 넘었습니다. 1년? 예. 근데 왜 이 여자 문제 때문에 그런다 그러셔? 응? 맞아요? 예. 응? 왜 와이프랑 안 살려고? 아니요, 와이프랑 너무 사이 좋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와이프랑은 문제 없습니다. 여자 문제 때문에 왔다는데 밖에서 여자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여자 없습니다. 그 여자 문제는 맞는데 아, 이거 대구로 말하기도 부끄럽네. 아니, 말을 해야지 알고. 뭐 시장님이 여자 때문에 왔다 그러는데 사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업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직장 때문에 온 것도 아니잖아. 예. 그치? 근데 와이프하고 문제가 없으면 뭐가 문제야? 저희 장모님 때문에 제가 찾아왔습니다. 왜? 장모님하고 갈등 있어요? 아니요, 갈등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니, 그래요. 예, 그 제가 좀 됐는데 몇 달 전에 꿈에 장모님이 나와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장모님이 성적으로 너무 자꾸 보여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진짜 예쁘거든요. 와이프 너무 예뻐서 제가 거기에 첫눈에 반해가지고 구애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유전자가 또 좋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장모님도 너무 미인이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몸매도 좋으시고 한데 한 번씩 이제 집에 오시고 뭐 자주 뵙고 하니까. 장인이 있어요 없어요? 장인으로는 안 계십니다. 장모님 혼자 사셔 그러면은? 예. 근데 장모님을 지금 본인이 여자로 본다라는 거야? 아니요, 여자로 보이는 게 아니고. 저 어떻게 그 여자로 보겠습니까, 장모님을.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근데 이게 자꾸 그 장모님 보고 있으면은 생각이 그쪽으로 굴러가니까 이거 아닌데 이게. 아주 정신적으로 문제 있네. 응? 아, 그쵸? 여자로 보지 않는다라면서 당신 지금 하는 말은 여자로 보는 마음이잖아. 아니야? 맞잖아. 예, 아, 예. 응, 근데. 그게 머리로는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저도 잘 알죠. 알고, 전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아는데, 그럼 이게 계속 장모님이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뭐 청소하고 이렇게 도와주실 때 이제. 오지 말라고 해야죠. 본인이. 그 말한테 얘기를 해서, 어? 그런 게 절제가 안 되면 오지 말라고 해야죠. 맞벌이 하다 보니까, 와이프도 힘들고, 또 그 마음에 또 반찬도 해다 주시고 가끔 와서 청소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제가 그거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니 본인이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장모님에 대한 마음을 접어야지. 본인이 자꾸 혼동이 되면 안 되지. 엄연히 딸이 내 마누라인데 장모님 몸매를 보고 여자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그런 거를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보는 건데 아니야? 네, 그치? 맞습니다. 그니까 술 먹어요? 예, 술 좋아합니다. 좋아하지? 예. 그러다가 본인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 제가 그 실수를 할까봐 제가 그게 너무 겁나고. 아니 제가 오늘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장모님을 상상하면서 딸다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신놈이네. 응?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응? 본인이 지금 와이프가 뻗듯이 있는데 장모를 상상을 하면서 자유행위를 한다는 거는 당신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문제가 있죠. 있지? 예. 나도 있지?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삼촌아? 그 이거 뭐 어떻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뭐를 어떻게 해? 본인 마음이 중요한 거지. 첫째는 마음이 본인이
중요한데 나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머리가 조금 이상해요 하면서 당신은 그쪽으로 가잖아. 그럼 당신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생각하면서 당신이 육체적인 어떤 욕구를 채워가는 거야. 상상이라도. 이거는 당신이 좋은 가정을 이끌 수 없고 장모를 일단은 오지 말라고 해야죠. 집에. 오지, 그럼 오지 말라고 해야지. 오지 말라고 해서 와이프한테, 와이프가 왜 우리 엄마한테 그러냐 하면은 어떤 당신이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해서 당분간 조금 이렇게 하자 해서 뭐 가사 도우미가 필요할 것 같으면 돈을 들여서, 어? 인력사무실에 전화하면 아줌마도 오니까 그때그때 상황 맞춰서 하든지. 그래서 당신이 그런 마음의 체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그래도 안 된다. 내가 그런 노력을 또 했는데 안 돼. 삼촌. 예. 어, 그러면 당신이 정신과에 치료 좀 받아야 돼. 그러면서 당신이 마음의 심신을 조금 다듬으면서 무속인한테도 노크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본인은 지금 그냥 내 마음의 그런 도덕과 윤리성으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건 아는데 당신은 행위를 하진 않지 않잖아. 하잖아, 그냥. 결국에는 와이프가 있는데도 어? 이쁜 와이프를 놔두고 당신이 장모를 이 여자로 보는 거고 그러다가 당신이 어떤 순간에 남자의 어떤 그런 당신 실수가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당신 가정도 깨져. 누가 내 엄마를 사랑하고 내 엄마를 여자로 보는 그런 환각 속에 있는 남자를 누가 끔찍해서 살겠냐. 그쵸? 네, 못 살죠. 장모하고 같이 살면 안 되겠네. 애기라도 있으면 장모가 애기라도 맞벌이 한다며 애기라도 키워주면은 그때 뭐 같이 살다시피 하면은 보이지 않는 노출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삼촌 좀 심각해. 심각한 거니까 내가 얘기한 대로 이 무당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1차적으로 좀 해봐요. 해보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이 무당한테 찾아와. 그러고 나서 당신이 어? 정신과에 약을 먹든 어떤 정신과 의사한테도 좀 상담을 가지면서 이렇게 좀 마음의 수양도 좀 가지면서 이런 행실을 조금 하면서 나도 노력을 하면서 서로 다 노력을 해서 당신이 이 어? 고난을 이겨낼 생각을 해야지. 무서워요, 두려워요. 근데 여자로 보여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삼촌.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그렇게 해요. 그게 답이야. 알았지? 보지 마라. 장모님을. 당신 지금 안 봐야지 당신 보면 안 되잖아. 이겨낼 수 있어? 장모 보면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와갖고 반찬해주고 그러면은 당신 이겨낼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이건 숙제야, 당신의 숙제. 당신이 와이프를 설득을 시키는 건 당신 숙제야. 이거를 이겨내려면 설득을 시켜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어?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여기까지 할게요.